미국을 침몰했어요. 미국. 1, 2차 세계대를 통하여 유럽에서 촛대가 어디로 가느냐. 드디어 청교도의 나라인 복음을 따라다니거든. 복음을. 미국으로 가버려 미국. 그때 미국이 이제 최강대국으로 처음 막대 올랐을 때야. 이걸 팍 물은 사람이 누구냐. 이승만이야 이승만. 부도난 나라 식민지 국가 된 나라가 어떻게 미국하고 막상막하의 친구를 할 수 있겠어? 오히려 이승만은요 거지 같은 우리 조선을 가지고 갑의 위치에서 미국을 딱 잡은 거예요. 갑의 위치에서. 그래서 뭐 루스벨트, 아이젠하워, 트루만 가지고 놀아버려 이승만은. 심지어 막 속된 말로 미국의 그 협상단들이 딱 오면 기죽이기 위해서 이부터 말 먼저 물어봤대.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? 왜? 이승만은 아이비리그를 다 점령했거든. 조지 워싱턴, 하버드, 프리턴. 자네는 어느 대학을 나왔나? 거기서 그냥 바가지 깨지는 거야. 그냥 길을 각축해 놓고 끌고 가는 거야. 말